조계종이 종단의 남북 평화 통일 사업을 지원할 후원 사찰들과 단체 협약을 맺고 불교계 대북 교류 활동 활성화에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조계종의 대북 교류 전담 기구인 민족공동체 추진 본부의 평화 통일 도량 단체 협약식 현장 박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 9.19 평양 공동선언 3주년, 남북관계 역사의 주요 일정이 집중된 이번 9월에 불교계가 평화통일운동의 의미를 보탰습니다. 조계종의 대북교류 전담기구인 민족공동체 추진본부는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평화통일도량 추가 단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평화통일은 우리 국민뿐 아니라 특히 우리 스님들은 문화를 또 교류하는 과정이 있어서 하루속히 세계가 평화가 되고 또 사람이 더 다치지 않는 전쟁이 없는 또 그런 통일을 만들고자 평화통일 도량 협약식을 네 차례를 갖게 됐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이름을 올린 사찰은 모두 23곳. 진도 쌍계사와 안동 광흥사를 비롯해 민추본 본부장을 역임한 원택 스님이 주석하는 해인사 백년안 등이 참여했습니다. 평화 통일을 위한 종단 사업에 힘을 보태기 위해 협약식에 자리한 11명의 스님은 협약서에 서명하고 푸른색의 한반도가 그려진 현판을 전달받았습니다. 안목과 대립이 끝없이 되는 것은 공동체 전체의 불행입니다. 민족이 서로 화합하고 나누고 가까이 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이 협약식 뜻이 빛이 난다 생각하기에. 그동안 이 민추본이 종단에 활동만 하고 있다는 이런 이미지였는데, 이번 108 평화통일 도량을 각자 말사에서도 이렇게 동참할 수가 있어서 너무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통일도량은 지난 3월 인천 능인사가 후원 사찰 1호로 등록한 뒤 반년 만에 38곳으로 늘었습니다. 민추보는 중앙 종무기관과 산하기관 전현직 스님 사찰들을 중심으로 평화통일도량을 108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민추보는 평화통일도량을 중심으로 북한 불교 문화재를 복원하고 각종 구호 활동을 펼칠 통일 기금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민추보는 다음 주에는 강원본부 발대식을 갖습니다. 이어 다음 달에는 대흥사를 중심으로 전라도 지역 사찰들과 단체 협약을 이어갑니다. 민족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한 불교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민추본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